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수입니다. 기도 덕분에 정말 잘 다녀왔고, 제가 이번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시험 때문에 사실 못 갈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다 알아보니까 6월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에드서님 딱 문자 받고 혜수 갑시다 딱 이거 두 마디가 왔거든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해서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가난하고 그냥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아이들은 되게 해맑은데 그냥 삶이 되게 피폐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루에 한 세네 개씩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3회밖에 안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고아원 사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와가지고 치우가 됐어요. 그래서 승현 언니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차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한 시간은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갈 수 있을까 말까 그거 고민하시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서 한 시간을 그냥 쉬는 과정에 저희가 되게 다운이 됐었거든요. 사역에 너무 그냥 한 번에 취소가 돼서. 근데 승현 언니랑 저랑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을 혹시 환경이 된다면 버스를 보내서 그 아이들만 태워서 저희 교회로 와서 저희가 저녁 사역이 그 숙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에드지사님은 1번 버스에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저희 2번 버스에서 그 광고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그냥 승현이랑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사역 과정에서 그냥 갑자기 딜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서 저한테 얘기해주길 아이들 보내서 버스 보내서 태우기로 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랑 언니랑 소름이 확 돋은 거예요. 갑자기 아, 이런 말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도 하면서 정말 작은 목소리인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과정을 그냥 은혜로 딱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사역을 하면서 그냥 찬양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 아이들이 2층에 있고 그 이제 교회 아이들이 1층에 있는데 그냥 눈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아원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네팔을 갔다 왔을 때도 그냥 고아원 아이들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냥 들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좀 전파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들어주셔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사실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흥분에 너무 감추질 못해가지고 언니랑 저랑 막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덥기도 했고요. 사실 더워서 못 자기도 했고 그냥 그 은혜에 너무 이렇게 푹 젖어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언니랑 나중에 고아원 하자고 애들 이렇게 모아서 고아원 하고 음악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자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비가 확 오면 하수도가 좀 안 좋아서 물이 가끔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그냥 재밌는 추억이 하나 생겼는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샤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승현 언니는 비누칠을 한 상태였고 저는 약간 옷을 벗은 상태였는데 혜수야 물이 안 나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호수가 이렇게 연결된 게 있었는데 그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세차하듯이 이렇게 샤워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는 아 이게 뭐야 이러고 했었는데 몸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상태가. 그러고 나서 베트남을 다시 왔는데 너무 천국인 거예요. 호텔에 있고 물 잘 나오고 에어컨 있고 근데 되게 행복한데 그 베트남 교회 사역을 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막 저희가 싱얼롱을 해도 그냥 이렇게 박수치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냥 이렇게 봐요. 웃는 것도 사실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눈빛을 보면 그냥 슬펐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얼굴 볼 때마다. 근데 싱얼롱 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합창도 아니고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항상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한 게
자유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나라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자유함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마음의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희 공연을 먼저 이제 보시고 오셔서 아 너무 좋았다 이러시면서 그 마지막에 싱얼롱을 하는데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그래서 그날도 눈물이 막 엄청 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변화를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그거를 좀 깨달았고, 제가 제일 회복된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제가 기도가 굉장히 막혀 있었어요. 사실 독일에 와서 한국에서는 그냥 교회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럼 바로 교회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독일에 오고 나서는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곳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문이 잠겨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기도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집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가 문이 닫혀있으면 그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집을 지금 뭐 개조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십자가도 안 달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그 그냥 공간이 생겼어요. 그냥 옷장 옆에 그냥 오르간 옆에 이만한 공간인데 그냥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런 걸 하나하나 자꾸 기도 회복을 시키시면서 주일날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바로 예배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는 건데 제가 회복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사단이 계속 이제 건드릴 건 알지만 기도를 많이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형선 전도사입니다. 거든요. 근데 이번에 찬대행을 가게 된 이유가 우리 이제 에드 집사님이 찬대행 갔다 오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미라리에 어떤 사역을 하길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꿈꾸면서 갔어요. 처음에 그 미라리에 딱 그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있었을 때 미랄에 대해서 어떤 처음 가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족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프랑크푸르트 미랄이 아니라 월드 미랄로 모였는데 한국 사람이지만 물론 이제 미국 다른 국적도 이제 각기 국적도 다르고 다른 곳에서 다 모여서 한 가지 미션으로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의 특징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처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강한 결속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전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어떤 찬양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2호차는 12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가보니까 그 처음 그 교회가 뭐였냐면 따크마흐 명성교회였거든요. 들어가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단위에서 정렬해서 딱 서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냥 보는데, 아마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오면서 차창거리로 있는 그런 어떤 빈곤한 모습이라든지 너무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그 찬양 드리기 전에도 자꾸 눈물이 나와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인 남자들이 좀 나 앞에 앉아 있었었는데 너무 경직돼 있었고 너무 어두웠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뭔가 좀 어두운 그런 구석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이다혜 목사님이 딱 첫 번째가 그 Hear the Trumpet Sound였거든요. 그 When We All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들 향한 그 사랑과 궁핍한 마음이 너무 있고, 그리고 정말 외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정말 외친다, 내가 샤우트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이 그 어두웠던 마음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확 첫 번째 곡에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에 우리가 그 샤우트라는 게 함성이잖아요. 그 함성을 가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어둠을 파하는 능력이 그들한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벅차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그 승리하심을 찬양한 그 벅찬 그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제한테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솔리스트리들이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민우 집사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막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이 나라에 이 먼 나라에 얼굴도 정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만날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처음 본 얼굴이고 그런 이 나라에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나와 같이 똑같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연자매의 첼로 연주도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데이빗이 한 그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참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첫 번째 집회를 첫 번째 콘서트를 한 다우마트 명성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리들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연주하는 그 기간 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여기에서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택해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 한국에서는 늘 예배드리고 늘 찬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도 생활도 너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었어요. 근데 영성도 회복되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 선교의 미션, 선교사로 했어요. 사명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첫사랑도 회복하고 이번에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향한 기도 제목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책임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 많은 찬양 그 책임을 저에게 많이 지어줬던 것 그것이 저한테 참 은혜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다짐이 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번에 하루에 몇 번씩 찬양할 수 있고 콘서트 할 수 있고 함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그 기쁨이란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을 거기서 정말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삶 자체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is is my fourth summer mission after Italy and Guatemala and Mongolia, my fourth time. And you know, after each time I've said, well, this is too difficult. I can't do this anymore. This must be the last time. I've said that every time so far, you know. And I knew that this trip to Vietnam and was going to be difficult. It was a long flight, difficult flight. I knew there'd be a lot of bus travel, and I knew it would be a hard trip. And I was not sure if I was going. So I prayed a lot and discussed it with Ed. Thought about it, and I ended up going. Yeah. And yeah, it was a hard trip. It was a trip for me of contrasts, big contrast, you know, between the two places. The first night, the flight was okay. We flew 7 hours to Abu Dhabi and then 6 hours from there to Ho Chi Minh City, which is the modern name for Saigon. Everyone calls it Saigon. It was a
correct name, Ho Chi Minh City, a communist country, of course. Yeah. And the first night we stayed in a hotel there, bearing in mind we're in a communist country, yeah, a poor country, and it was fantastic, it was luxury. Marvelous hotel, air conditioning, our own toilet, our own shower, fantastic. I thought, wow. I thought, this is too good to last. And it was too good to last. But the next night, we were in Cambodia. A free country, a kingdom, yeah? Freedom of religion, free country. Everywhere there are temples, Buddhist temples. And the accommodation there was horrible. I won't describe it. It was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And I was wanting to go. I discussed it with Ed, and I seriously thought about going to the airport. I was ready to go. It was so bad. Nothing worked. Toilets, showers, nothing. But I managed to hold out another 3 nights, and we're back in Vietnam, in the communist country, and the same accommodation. It was just as good. It was perfect. And you know, I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you know. Back home here, I love my toilet. I love my shower. They work, you know, it's amazing, it's luxury. We're not used to these things, you know. And yeah, the mission in Vietnam is special. Singing, you know. In a communist country, it was special. And I learned something from that, from the people, talking to the people. And I noticed that when they were talking, when they were giving their testimony, the Christians, the Vietnamese people, they kept showing us their ID cards. I didn't understand that, but I found out afterwards why. Because on their ID cards in Vietnam, there's a space for religion. And you have a choice. You can say nothing, leave it open, leave it blank, you have a choice. Many of these people, they wanted a Christian on their ID card. They wanted to have it. Knowing that they would be discriminated against. Knowing there were some jobs they could never get. Some things they could never do. Some places they would never go. But they do it anyway. And they're proud of it, you know. And that taught me something. It taught me that it's easy for me to be a Christian here. It's easy. No problem. There, it's not easy. It's not a problem. But they do it nonetheless. So it was a joy for me to be able to sing to these people, you know, and help them in their churches. There are Christian churches in Saigon. Yeah. So it was contrast for me. I was very grateful that I did not go on the trip to northern Vietnam. 12-hour bus ride, and I knew that was too much for me. I was grateful I could stay in the hotel and relax and recover. And it felt good. It felt good to be back also. Yeah, and one thing I noticed, because I was thinking, you know, all this time, well, I can't do this again, definitely not. But what I noticed was, as I was leaving, everyone was saying, taking our farewells, every single person said to me, see you next year. And I said, yeah, see you next year. So I don't know. I have an open mind, but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Thank you. All right.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맞아주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맞아주신 분들인데 정말 그날 첫사랑부터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끝나는 그 사역날까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두 손을 하늘 높게도 올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는 그런 눈물로서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캄보디아에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혼들과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들과 대학교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눈초리가 정말 초롱초롱한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 여태까지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4부로 하는 찬양, 트롬본, 뭐 바이올린 이런 악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처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악기들을 보면서 또 찬양을 받으면서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정말 삶이 변하여서 이 정말 98% 이상이 뭐라 그랬죠? 불교인 이 나라에 이분들을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변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남자분들이 너무 없었어요. 큰 한인 컨퍼런스 회관에서 찬양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솔로들 할 때 보면 돼야 마이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셋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남자들이 해야 되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좀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남자 섹션을 이렇게 쫙 봤어요. 누구한테 시키면 되겠다. 남자 섹션을 쫙 했는데 전부 다 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무게 목하시는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벌써 사진 찍고 있고 뭐 PPT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딱 한번 스캔 쫙 하고 나서 힘이 그냥 촥 빠졌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모든 많은 일들을 제가 하게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장비들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승현자매님 첼로 같은 경우는요.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교회는 교회들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박수를 절대로 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진짜 그 베트남에 계신 그 총회분들도 우리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단체인가 어떤 단체일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쳐다봤어요.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면 할수록 진짜 이분들의 마음도 바뀌어주시고 원래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곡을 원래 하려는 것을 다 그만 줄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우리를 이상하게 아니라 되게 스케프티컬하게 보신 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으셔가지고 벌써 내려온 거 어떡하냐고 더 해달라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을 했어요. 그날 그 첫 번째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날 박수도 안 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환호성도 안 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그 당황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독일 여기 있는 베트남인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아닌데 어떻게 미랄틴이 어떤 팀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진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 베트남의 그 신학생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분들은 정말 옛날부터 그 믿음을 사수해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 신학교에 계신 이분들이 정말 편하게 자기 편하겠다고 예수님 안 믿기 시작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미래의 그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오케스트라 마스터 코스를 하는데 이곳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길 원하는데 마지막 날 진짜 거기 베트남에 있는 그 관현악 하시는 분들이 30-40명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모델 가르치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올린만 20명이 왔어요. 우리는 바이올린 한 대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바이올린 학생 10명이 왔군요. 우리 쪽은 정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풍부한 우리 프라미랄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 프라미랄 입장으로서는 진짜 우리가 정말 가가지고 했으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많이들 가셔서 이런 은혜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굉장히 은혜가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도 그 일지도 많이 올리고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서 마음 몸은 떨어졌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큰 선을 이룬 것 같아서 정말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미랄 이승현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프라미랄 6명 잘 사역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디오로 간증을 남길 줄 몰랐는데요. 이 제안을 해주신 유신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 잘하고 또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이런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와 교제 시간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캄보디아보다 베트남 땅이 조금 사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국가고 싱얼롱이나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셨고 또 더욱더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숙제를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세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미라를 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하시는 현악기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베트남 오케스트라 미랄 오케스트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쓰다 남은 그러니까 쓰다가 이렇게 갈아 낀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뭐 베이스 그런 현들을 모아서 그렇게 그 땅에 보내면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쓰는 줄들이 너무 비싸서 그 현지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줄들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베트남 땅에 그 선교사님께 잘 전달해드려서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 저 너무 외로웠습니다. 프라미랄 오케스트라 저와 데이빗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다음 찬배인 때는 더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같이 가요. 안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his is my testimony for the last 2 weeks we had in Cambodia and Vietnam. Once again, an amazing experience. The most beautiful thing I think I witnessed when I was in Cambodia is the people's faces, how they smiled and just enjoyed the beauty of the passion of Jesus' love that we gave to these people. They're so, so appreciative, and that was really, really great. And for people that had nothing, they had everything. They had so much love and compassion, and we were just able to share it with them and expound on our love of Jesus to them, and that was amazing. Vietnam, in a different way, was amazing, us being in a communist country. The surface looked very cold, but once we got to know the people, we found that they were very warm, receiving people. And I learned that there are people that really need the love of Jesus in their lives. And we were blessed and lucky enough to have 3 convert to the love of Jesus and to Christianity, and that was truly amazing.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me personally, that happened, and I shared this earlier, was we were at one of the big churches, and one of the head chaplains, one of the head preachers, came up to me and grabbed both my hands after our mission and said, "Thank you for making me so happy." And I realized that's what we're here to do. We're here to show that if you're a Christian and you love Jesus and you let him in your heart, you will be happy. And as I said in Vietnam, the little quote song that I made up is, we open their eyes, we open their hearts, and we open their thoughts to the joy and love of Jesus. And that's what Malal means to me, and that's what we were able to do. And that was very, very special and very important to me that we were able to do that. And I was very, very blessed to see the change that our group as a whole made.